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우리 24장과 매우 비슷한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무엘상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제가 정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을 좀 줄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내용을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자기 확신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이것은 이제 내 믿음이죠. 내가 나를 믿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열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달아보셔서 그에게 합당하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26장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드리기보다는 내 입장, 내 상황, 내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오늘 우리 사무엘상 26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가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일한 내용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동일한 이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4장에서 한번 주어졌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24장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그를 죽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 된 우리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시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하고 다윗을 부추켰는데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아비새가 자기에게 명령만 내리면 바로 가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딨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왔고 그가 이제 그 길에 진을 치고 거기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놓치지 말고 이 길을 사서 이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하고 아비새가 다윗을 칭동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겠느냐. 그를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굴에서 그 우연히 들어온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했는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다윗은 더 큰 시험을 받은 것이다 사실은요. 더 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기회가 주어졌고 이번에는 다윗이 그 아비사와 함께 이제 그 적진 가운데 이 진중에 내려가서 그 코앞에 잠들어 있는 다윗을 이 사울을 보고 있을 바로 그 같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다윗이 더 큰 유혹을 더 큰 시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더 단호하게 다윗이 아비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죄라는 이름을 분명히 거기다가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계 또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보다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애매하게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죠? 이후에도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왜 벼룩 같은 저를 잡으러 오십니까?
제 손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저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울왕에게 자기가 죄 없음을 분명히 호소할 때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해, 다윗이 그 죄 없다 함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잘못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에게 공연히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고 잡히면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 그가 달아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그 형편을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거든,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다거든, 이것 이 하나님의 이 뜻, 이 계획, 이 인도하심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내 상황을 앞세우게 된다면 그때 다윗이, 그래서 그 상황이 앞세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 입장을 그것보다 내 입장을 더 앞세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못 이룰 일이 없으신데 그분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폐위시키지 않고 그를 물러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가 그 왕권을 행하도록 두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처단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독교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를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렇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어떤 일꾼이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도 역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를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완전하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만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도 온전한 일꾼이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도, 또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도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꾼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응당 그가 그 일꾼의 자리에서 또 하게 세우신 것 같은 직분을 갖다가 내려놓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와는 다른 부분이죠. 죄를 짓고 죄에 응당하게 그가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 그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그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보기에 그간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그 같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응당하시고 합당한 때 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대단한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자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 같은 부분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서고 또 앉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6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같은 기회를 주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어느 군대든지 항상 불침번이 있기 마련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지키고 있는 불침번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왕,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없는 건데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없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그분께서 심판하신다, 상을 주신다는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10절에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가 되면 사울을 얼마든지 그 병들어 죽게도 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25장에서 지난번에 25장에서 그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열흘 만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치셨다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 헤롯 왕이 이 그 시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시돈 사람들이 막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막 그걸 칭송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실 이유가 없을 때 그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잠깐만 예, 그 코에 있는 그 호흡을 잠깐만 멈추게 하면 그 영혼을 그대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건 이 일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사울 왕을 두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그에게 손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기회를 주시고 그의 그를 더 사용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가 전장에 나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셔서 죽게 하실 수도 있다. 병들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게 하시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내 손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왜 내 손으로 하느냐.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셔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울 왕도 심판하시고 나 다윗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다윗이 여기서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그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지도자들 또 일꾼들, 또 직분 맡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교회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그 교회사 가운데서 그렇고
순교자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높이 사는 걸까요? 순교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순교자라는 것, 순교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울 때 나의 그 목숨의 위태로움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린다면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네,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는 예,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는 반대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어리석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죠? 예,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우리는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분은 로마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가 신문을 당하고 이제 그가 그 화형을 당하도록 그 선고를 받았어요. 화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분을 이 그에게 처형시켜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이 폴리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많고 노인인데 어떻게 이 화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폴리갑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폴리갑이 그렇게 말을 했죠. 주님은 나에게 70년 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묶이고 불에 태워져서 순교한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폴리갑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분명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두렵죠. 화형을 당한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네, 지금 제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두렵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내 믿음을 지키기로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같은 믿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26장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기 사울을 보시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여기서 한번 처음 한 게 아니라 24장에서 했었거든요. 맹세를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 내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자손들을 네가 해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하고 그들이 각각 헤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 다윗을 잡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여기 보시면 그 24장 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지금 다윗과 사울이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보여준 믿음의, 사울의 믿음의 실체죠.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은 21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범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여기 다윗과 지금 이미 약속을 했고 그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 이미 수색들을 다 흩었어야 되는데 그는 수색들을 흩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다윗을 다시 수색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숨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수색하기를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또 그가 자기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든 그것은 약속을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믿음이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긴다는 것, 다윗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 다윗이 자기를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상황들, 다만 그 상황이 자기에게 더 중요했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더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다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원수 갚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이 같은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26장 우리 애들에게 다윗의 이 믿음, 동일한 거의 비슷한 두 번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교해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한 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 말이랄지라도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삶에 이어진 위협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을 그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해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는지 이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들이 반드시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정말 버젓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교회 이름으로 또 이 그 뭐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그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회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결코 그 상황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린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같은 삶이, 그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